안녕하세요, 박축범입니다. 매년 말이면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구단별 연봉을 발표합니다. 국내 선수들과 국외 선수들로 나눠 구단별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자세한 연봉을 공개합니다. 또 국내 선수들 탑5, 외국인 선수들 탑5를 공개합니다. 연맹의 연봉 공개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이를 공개한다면 민감한 문제들이 생겨 긍정적인 부분은 그리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연맹은 2013년부터 시작해 연봉 정보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어떤 선수들이 K리그 최고의 연봉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봉은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우선 국내 선수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울산현대의 윤빛가람 선수입니다. 최근 제주유나이티드로 복귀를 했는데요. 울산에서 연봉으로 10억 6,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리그 29경기에 나서 3골 5도움을 기록하며 중원에서 번뜩이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4위는 울산현대의 조현우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골키퍼인 조현우 선수는 12억 4,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조현우 선수는 워낙 뛰어난 선방 능력을 갖고 있어 K리그 최고의 골키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구를 떠나 울산에서도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3위는 전북현대의 홍정호 선수입니다. 연봉은 12억 6,200만원입니다. 지난 시즌 K리그 MVP를 수상할 만큼 놀라운 활약을 펼쳤는데요. 홍정호 선수의 단단한 수비 능력을 바탕으로 전북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팀에서도 홍정호 선수를 보고 싶은데 파울루 벤투 감독은 선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위는 울산현대의 이청용 선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했던 이청용 선수는 K리그로 돌아와 울산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청용 선수는 연봉으로 12억 8,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리그 25경기에 나서 3골 1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울산은 핵심 선수들에게 많은 돈을 썼지만 아쉽게 우승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1위는 전북현대의 김보경 선수로 13억입니다. 월급으로 따져도 1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김보경 선수는 K리그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지난 시즌 리그 32경기에서 3골 10도움을 기록했습니다. K리그 도움왕을 차지할 만큼 예리한 킥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선수 5위는 전북현대의 일류첸코로 10억 9천만원입니다. 포항에서 전북으로 온 일류첸코는 리그 34경기에서 15골 4도움을 기록하며 뛰어난 득점력을 뽐냈습니다. 4위는 울산현대의 박호로 11억 4,700만원입니다. 박호 역시 울산에서 우승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한 선수입니다. 리그 34경기에 출전해 9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미드필더지만 공격적인 모습으로 울산 공격에 좋은 옵션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K리그 베스트 11 미드필더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3위는 전북현대의 구스타보로 11억 7,400만원입니다. 구스타보는 전북이 공격력 강화를 위해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입니다. 2020년에 K리그에 왔는데 적응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34경기에서 15골 5도움을 기록하며 전북의 마무리를 책임졌습니다. 2위는 제주유나이티드의 제르소로 13억 3,400만원입니다. 제주가 과감한 투자로 영입한 선수인데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리그 32경기에서 5골 2도움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에는 수준급 선수들을 다수 영입해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1위는 바로 그 선수, 대구FC의 세징야입니다. 세징야는 무려 14억 8,500만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K리그 선수들을 모두 포함해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세징야의 활약을 보면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리그 32경기에 나서 9골 7도움을 기록했는데 기록과 별개로 대구 공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징야가 없는 대구의 공격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외에는 각 구단별 평균 연봉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캡처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2021 시즌 K리그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시즌에는 어떤 선수들이 또 어떤 최고의 활약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럼 K리그의 개막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